곧 불일시장의 새 지평을 열었고 무학은 어느새 주류업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좋은 하루를 이끌어온 무학.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좋은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더 높이 비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주류시장 속에서 고도 성장을 이루어낸 기업. 무학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원료만을 엄선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우리만의 신념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무학의 모든 제품은 최첨단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거친 깨끗하고 건강한 물건, 특산지에서 자라는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만을 엄선 사용하여 언제나 뛰어난 맛과 최상의 품질을 추구합니다. 언제나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철학. 무학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는 무학의 책임감과 자부심이 녹아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대마리 환영사까지 부탁드린 우리 최조 회장님께 안 계시지만 감사의 큰 박수 한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원님께서 소개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무학의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사관이고요. 오늘 이렇게 사실 저 우리 남자님께서 동계에 들어오라고 엄청 넘버콜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좀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쭉쭉쭉 뺐습니다. 뺐는데 오늘 보니까 원서를 제 사무실에 넣어두고 하셨더라고요. 약간 대강이 안 나오는 느낌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 통일 미래 과장 시민분들 이렇게 저희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회사가 생각보다는 좀 규모가 있습니다. 공장 얘기 말고 중리에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의 우주 쪽에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개 공장을 다 합친 것보다 큰 공장이 충주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금 찌그러져서 그 공장을 좀 끊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 많이 좀 팔아주시면 그건 우리 제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다 공급을 하는 그런 그 전투기지이기 때문에 저희 노력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이제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참이슬 드시는 분들 꽤 계시죠. 예, 이 중에도 꽤 계실 걸로 보이는데 참이슬 이렇게 자꾸 드시면 뭐 드시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참이슬 잠복을 하시면 나중에 늠름하게 이슬만 팔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 동의 회원님들이 좀 알아서 선택을 하시되 아니면 좋은 일이 드시면 좋은 일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사장님께 따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술 팔러 온 것도 아닌데 술은 좋은 데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가당이고 그보다 더 맛있는 술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숙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맛만 보시고 화이트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에 오늘 만들어주신 게 이름이 박해 케이스에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이름. 그리고 돌리면 병 안에 또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가족 하실 수가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원래 저장도 이거 다 쓰고 저장하는데 집에 저장해놓으면 여기서 갖고 가는 거는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썩게 하셔야 됩니다. 참고 하셔서 조심하셔도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그냥 이런 것도 만들어주던데 이렇게 기념품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하고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